안녕하세요, 에이디 여러분의 이사입니다. 어젯밤 11시, 약 23분간의 깜짝 동숲 다이렉트가 있었는데요. 11월 5일 무료 업데이트되는 2.0 버전과 같은 날 발매되는 유료 DLC, 해피 홈 파라다이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카페, 새로운 NPC, 플라자, 농사, 요리, 편의성 개선 등 업데이트가 아니라 거의 2편 발매 수준으로 엄청난 컨텐츠 추가가 있을 예정인데요.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동숲 다이렉트 중 무료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트로 보고 같이 보시죠. 로드 인트로. 11월 5일에 있을 2.0 버전 무료 업데이트는 모동숲의 마지막 무료 업데이트입니다. 첫 번째로 박물관에 새로운 NPC, 마스터와 비둘기 둥지 카페가 찾아옵니다. 카페에는 섬에 사는 동물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아미보를 이용해 특정 손님을 초대할 수도 있으며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. 또 갑돌이도 선착장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. 갑돌이의 시그니처인 반가운 노래도 들을 수 있고 보트 투어를 통해 전에 보지 못한 식물이나 다른 계절 혹은 다른 시간인 신비한 섬으로 플레이어를 데려갑니다. 파니엘의 섬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. 모금을 통해 다양한 가게가 모여있는 플라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사하라, 패트릭, 여우기가 가게를 열기도 하고요. 리사와 리포의 가게에서는 플레이어가 리폼할 수 없었던 상점 가구를 리폼할 수 있게 됩니다.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. 운세를 점칠 수 있는 상점도 오픈하며 카트리나를 통해 새로운 헤어스타일도 추가됩니다. 그리고 섬 광장에서 그룹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. 조이콘 모션 컨트롤로 실제로 스트레칭을 따라할 수도 있고요. 버튼 컨트롤 모드로 쉽게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. 전작처럼 새로운 섬의 조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. 부지런한 섬 조례를 선택하면 섬의 모두가 아침 일찍부터 활동하고 이외에도 아름다운 섬, 올빼미 섬, 부자 섬 등으로 조례를 변경할 수 있네요. 마이홈 서비스에서 집 외관의 종류를 나의 섬의 분위기에 맞춰 더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수납 공간이 2,400개에서 증축을 통해 3,200, 4,000, 최대 5,000까지 확장됩니다. 이제 너굴 마일리지에서 새로운 쿠킹 레시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토마토, 밀, 사탕수수, 감자, 당근 등을 섬에서 재배하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? 인테리어 프로 자격증으로 조명 등에 천장 가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. 악센트 홀 기능으로 벽의 한쪽 면만 다른 벽지로 선택해서 인테리어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. 최대 8개까지 만들 수 있었던 다리와 비탈길을 10개까지 만들 수 있게 됩니다. 공원 울타리, 돌담, 슬레이트, 통나무, 얼음 울타리 등 9종류의 울타리가 추가되고 일부는 리폼도 할 수 있게 됩니다. 카메라 기능도 업데이트되는데요. 핸드헬드 모드로 카메라를 유저의 눈높이에 맞추거나 삼각대 모드로 변경해 내 자신도 찍을 수 있게 됩니다. 패턴을 마이 디자인에 사용해서 5,000원 입거나 바닥과 벽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. 플라자에서 카트리나가 알려주는 헤어 이외에도 4가지의 헤어도 추가됩니다. 양손 굿바이, 기지개 등 11종의 리액션도 추가됩니다. 공원 분수, 풍선 외관, 게임 스탠드, 관람차 등 마일로 교환할 수 있는 가구가 더 추가되는데요. 이 가구들로 카니발처럼 꾸미면 정말 멋질 것 같네요. 엄청난 편의성 개선이 추가됩니다. 야외에서 주머니가 가득 찼을 때 집 수납 공간과 이어져 있는 간이 창고로 섬 어디서나 물건을 수납할 수 있게 됩니다. 또 ATM이 추가되어 마을 회관 밖에서도 배를 출금하거나 입금할 수 있습니다. KK 브레이크, KK 풀카 등 총 12곡의 KK 신곡과 새로운 가구 오르골이 추가됩니다. 오르골로 KK의 음악을 들으면 정말 멋지겠네요. 토용 조각을 땅에 심고 물을 주면 토용이 자라는데 이 토용은 신비로운 음색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하게 조합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.
방의 분위기에 맞게 리폼도 가능한데요. 한번 토용이 자란 섬에서는 비가 내린 다음 날 토용을 땅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너굴 상점에 천장 가구를 포함한 새로운 가구들이 추가됩니다. 또 너굴 상점에서 구매한 레시피로 DIY에서 픽스 카다리 키트를 만들어 절벽에 영구 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. 리폼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 섬 이동이 한층 더 편해지겠네요. 그리고 이제 가구 사이의 좁은 공간도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. 주민이 유저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거나 유저의 집에 주민이 놀러 올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내용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무료 업데이트 2.0 버전은 11월 5일에 배포되며 휴양지가 모여있는 제도, 해피홈 파라다이스 유료 DLC도 같은 날 발매됩니다. 휴가지의 별장을 만들며 동물들이 꿈꾸는 삶을 이루어줄 수 있습니다. 학교, 병원, 레스토랑 등의 시설도 짓고 파티션 벽, 카운터, 기둥도 만들 수 있는 이 유료 DLC에 관한 정리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1월부터는 또 열심히 동습을 해야겠네요. 이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지요. Love you, see you. Bye!